이번에는 화성에서 발견된 놀라운 비밀 탑5를 소개합니다. 1. 화성에 물이 있었다. 화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과거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나사는 화성의 표면에 액체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화성의 표면에 흐른 듯한 흔적과 염분이 포함된 물 자국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과거에 강이나 호수와 같은 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의 극지방 아래에 얼어붙은 물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은 미래의 화성 탐사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이 화성에 정착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2. 화성의 대기는 사라졌다. 화성은 현재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대기는 거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이 자기장을 잃고 태양풍에 의해 대기의 대부분이 우주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의 표면은 점점 건조하고 황량해졌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대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미래의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대기를 재구성하거나 두껍게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이 화성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화성의 거대한 화산 올림푸스 몬스.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올림푸스 몬스가 존재합니다. 이 화산은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그 너비는 600km에 달합니다. 이 놀라운 화산은 화성이 과거에 활발한 화산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 화산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탄을 자아냅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매우 천천히 분출한 용암이 주변에 쌓이면서 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산은 현재는 활동을 멈춘 상태이지만 미래에는 다시 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화성의 계절과 날씨. 화성에도 지구처럼 계절이 존재합니다. 이는 화성이 지구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의 계절은 지구와 다르게 매우 극단적입니다. 화성의 여름과 겨울은 각각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특히 화성의 겨울에는 온도가 매우 낮아져 이산화탄소가 얼음 형태로 변해 표면을 덮습니다. 또한 화성에서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모래폭풍은 행성 전체를 덮을 정도로 강력하며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화성 탐사의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화성의 메탄 가스 생명체의 흔적. 화성에서 메탄 가스가 발견된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메탄은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활동이나 지질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데 화성에서의 메탄 존재는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탄 가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최근 발견된 메탄은 최근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화성에 아직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혹은 화성에서 여전히 활발한 지질 활동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메탄의 정확한 기원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성은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행성이지만 여전히 많은 비밀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 대한 연구와 탐사를 통해 인류가 미래의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행성입니다. 그 비밀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인류는 더 큰 우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